정훈이경적인 가요계 팬들이 바꿔야. 팬들은 언제든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다. 한국의 다이애나로서 정훈이가 가요계에 일침을 가했다.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은 정훈이는 인기 가수와 비인기 가수 사이의 극심한 소득 격차, 보여주는 노래가 사랑받는 현실, 아이돌 그룹만 양산되고 있는 현상을 꼬집으며 가요계 기형적인 풍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훈이는 3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KT 아트홀에서 열린 40주년 기념 앨범 쇼케이스 기자회견에서 가요계가 언제부터 기형적으로 변했는지 모르겠다며 가요계를 균형 잡힌 몸으로 만들어주는 건 팬들의 사랑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훈이는 40년 동안 위기를 걸어온 대선배답게 후배들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1967년 안개로 17 나이에 데뷔해 한 달 만에 톱가수 반열에 올랐던 경험을 토대로 어린 나이에 데뷔해 인기 있는 가수들을 보면서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며 그 나이는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할 때인데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고 말했다.